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제 해메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뮤직뱅크를 갔다 왔는데 오늘 벌써 막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음악방송을 거의 3주 동안 돌면서 진짜 많은 걸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타이틀곡 결승 그거를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 걸스데이보다 이 노래 너무 좋다 하면서 이건 진짜 대박 나겠는데? 대박 대박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진짜 나의 최애곡 1순위가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걸스데이보다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정말 제 예상대로 음악방송을 돌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걸스데이보다이가 성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첫 1위도 해보고 그리고 대학 축제도 가보고 정말 그 걸스데이보다이 곡으로 정말 트리플S에 정말 많은 것을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일단 첫 24인조 데뷔랑 24명 다 모인 거랑 24명에서 첫 대학 축제도 해봤고 첫 1위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곡인 것 같고 그리고 걸스 네버 다이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아이돌 꿈을 키우면서 와그 노래 듣고 되게 위로가 된다는 게 정말 큰 의미다, 대박이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노래를 듣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노래 너무 좋다. 정말 지금 진짜 힘든 시기인데 위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사실 저도 헬스장에서, 이건 조금 귀여운 얘긴 한데, 헬스장에서 런닝을 뛰다가 너무 힘들면 걸스데이보다이 노래 들으면 이제 힘든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때 딱 저희 걸스데이보다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헬스장에서 뛰다 너무 힘들어도 이제 노래에서 쓰러져도 일어나라는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뭔가 다시 또 열정이 생기고 도끼를 품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스데이보다이로 많은 위로와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사실 전이 24명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트리플S의 제일 큰 정체성이잖아요. 24인조 24명. 그래서 뭔가 24명이 다 같이 모여야지 이제 저 진정한 트리플S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24명 다 같이 멤버들이랑 대학 축제 다니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로우 멤버들도 그렇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다 같이 모이자마자 이제 배지 전쟁도 찍고 대학 축제도 가고 아이돌 라디오도 나가고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멤버들 다 같이 하나하나 추억을 쌓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24명에서 활동하면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멤버들도 고생 많이 했고 옆에서 도와주신 스태프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지금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걸스데이보다이가 정말 트리플S의 뭔가 한 획을 긋는 네 살짝 그런 느낌. 왜냐하면 멜론까지 차트에 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저의 큰 로망이었거든요. 옛날에 막와 여기에 이렇게 내 곡이 있으면 진짜 신기하겠다 했는데 이제 점점 더탑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 멤버들끼리 숙소에서 막 지금 며칠에? 지금 뭐 70이래? 지금 70, 40이래? 대박 미쳤다! 막 소리 지르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거 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끼리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막 신이 언니랑 서현 언니랑 지은 언니랑 주빈이랑 어떻게 대박 너무 좋아하면서 소리 지르고 엄청 난리 났었던. 네, 그래서 그 차트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큰 그런 저에게 큰 선물이었는데 이렇게 걸스데이보다이 너무 많은 분들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곡으로 나와서 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트리플S는. 사실 배지전쟁도 아까 너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네. 이렇게 해서 많이 트리플스를 알리고 싶습니다. 걸스데보 다이도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걸스 네볼 다이가 아니라 걸스 다이여가지고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방까지 이틀 남았는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